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이 이달 말 총수가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쿠팡은 자산 5억 원이 넘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대기업 집단 지정과 함께 정해지는 동일인이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누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총수일과 사익편취 제재 대상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일인 지정은 중요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의 금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IT 대기업 총수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공정위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도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을 포함해 SK와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10개 에너지 기업들이 탄소중립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에너지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맞춰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발전소와 공장을 가동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이후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다닐 만한 동네 상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동네로 줄어들자 IT 기업들도 지역 밀착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플랫폼 강자인 당근마켓과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를 두고 경쟁에 나섰습니다. 당근마켓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 상점 플랫폼인 내근처를 열었고 중소거래를 넘어 우리 동네판 네이버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달 말 사용자가 동네 주민들과 교류하는 이웃톡을 출시하는가 하면 지역별 중소상공인과 네이버의 콘텐츠를 엮는 로컬 커머스 생태계를 구상 중인데요. 동네 생활 플랫폼이 되면 지역 상생 명분을 얻는 동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선업에서 1위 자리를 되찾은 우리나라가 올 들어 조선업계 최강국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 1분기에만 전 세계 발주량의 52%를 수주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치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1위를 주름잡던 중국은 해당 조사에서 42%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수주한 물량 중 약 40%가량이 자국 내에서 발주한 물량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한국과 중국의 수주 실적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원가 절감과 기술 강화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낮은 인건비와 저가 수주로 경쟁력을 키웠던 중국 조선업체들은 오히려 선박 품질과 수익성 악화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 의존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착오에 대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NH투자증권이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3천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에 조정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